아유.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송일국 선배님. 하고 인사해 보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럼 발표하겠습니다. 2015 KBS 연예대상 쇼 오락 부문 남자 우수상. 수상자는 송인국님입니다. 축하합니다. 송일국씨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새 쌍둥이를 능수능란하게 키워 훈육범이 화제가 되는 등 진정한 슈퍼맨으로 거듭남으로써 시청자들의 감탄을 자아내었습니다. 자, 이유재씨, 추성훈씨 떠올라서 함께 축하해주고 있습니다. 이동욱 선수도 꽃다발을 건네고 있고요. 사실 많이 힘들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겠습니까? 자, 송일국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.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사실 제작진 덕분에 촬영 시간만큼 아빠 노릇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큰 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사실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주지 않기 위해서 저희 집에 설치된 카메라가 20대가 넘습니다. 그 20대가 넘는 카메라 다 컨버팅해서 타임코드 맞추는 데만 제가 알기로 일주일이 걸리고요. 그걸 편집하는데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. 그런 수많은 노력으로 이런 멋진 영상 만들어주신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마지막 촬영을 마쳤습니다. 그동안 대한민국 만세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내년 1월 2일부터 방송되는 KBS 대하드라마 장영실도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송일국 씨 축하드립니다.